자, 최진욱 팀장님은 오늘 하반기 굳건한 성장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하반기에 굳건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자동차 이야기도 나오고 조선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뒤에 뭐 힌트는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이제 뒤에 뭐 힌트가 다 나온 상황이라서 네. 엔터 관련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상황입니다. 뭐 사실 지금 엔터주들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업종에 대한 하반기가 좀 모멘텀이 약화가 된다거나 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준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간에 상승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서 좀 휴식기를 거쳐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일단 지금 6월에 엔터 사사의 앨범 판매량이 지금 916만 장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6월 같은 경우도 지금 K-POP 역대 최대 수치를 지금은 달성을 한 상황이고 일단 이제 엔터들 같은 경우가 대표 고마진 IP 상품이 좀 앨범 쪽입니다. 근데 지금 앨범 쪽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앨범 판매량이 높은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 대부분 다 컴백 효과를 분명히 좀 봤다는 부분들이죠. 다만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상반기 때 앨범 판매량이 높았던 아티스트들이 대거 좀 컴백을 해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앨범이 상고화저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색깔이 남아있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뉴진스라든지 엑소 그리고 NCT 이 부분이 지금 컴백 시기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BTS의 정국이라든지 비의 첫 솔로 앨범까지도 지금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티스트들의 좀 구보 판매까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결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보다는 좀 크게 뒤처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더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좀 조성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 지금 컴백 스타들하고 대비해서 좀 상반기 앨범 활동 마무리한 아티스트들 역시 시도 하반기째 좀 대거 콘서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눌림이 나온다고 하들 오히려 지금 3분기, 4분기의 매출단 부분들이 영향이 커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요. 엔터 같은 경우가 이미 좀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예전에 좀 남성 팬들 같은 경우가 걸그룹만 좀 좋아를 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요새는 좀 남성 팬들도 남성 보이그룹을 좀 많이 좋아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지금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사실 지금 아티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높은 실력을 베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앨범 판매량 같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엔터 좀 눌림 나올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들 하반기에도 굳건한 성장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주가는 뭐 살짝 눌리는 구간이지 조정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엔터주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팀장님? 일단 첫 번째로 하이브를 지금은 네,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앞전 전반기 때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좀 거래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네. 첫 번째 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빌보드 핫 100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아티스트들이 음원 판매가 지금 7월부터 집중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보드 쪽에 대한 핫 100에 좀 진입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영업이익단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여파를 하반기 때도 좀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 지금 멀티레이블 체제가 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성과 확대 이 부분이 지금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좀 주가가 눌림 나오고 오늘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려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저점을 잡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구간은 충분히 분할로 하이브를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역시 뭐 대표주 중에 하나 엔터주 지금 오히려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일단 한종목은 이제 YG 엔터를 좀 네. 뽑았습니다.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도 앞전에 좀 굉장히 이슈들이 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도 상단포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인데 일단 엔터 업종 밸류 대비해서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가 펀더멘탈은 지금 하반기 때도 좀 지속 개선이 될 여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블랙핑크가 3분기까지도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핑크향 매출 부분들이 충분하게 3분기 때도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트레저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체로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금 9월에는 베이비 몬스터까지도 지금 데뷔를 예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반기 성장성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트레저 같은 경우나 뭐 9월 데뷔 예정인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성장성이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 단일 IP 부분들에서 좀 많이 약했던 YG 엔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IP 효과를 톡톡하게 좀 하반기 때는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관점으로 봐도 일단 지금 60일선을 계속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6개월선까지도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 모아 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에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지금 모아 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하반기 굳건한 성장이 기대되는 이 엔터주들에 대한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자,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엔터주? 저는 뭐 하이브를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였던, 일단 하이브를 대장으로 보는 이유는 뭐 당연히 시총도 높지만 사실은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쵸. 어느 한쪽이 안 좋더라도 나머지에서 이제 리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세븐틴이 이제 미니 10집을 들고 나왔는데 62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또 르세라핀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밀리언셀러에도 등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IP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해서 매출은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조금 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영업이익단이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비용도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BTS의 10주년 행사가 또 있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갔다라는 네. 부분 이런 부분 좀 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라인업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BTS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제 회사가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SM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또 입점을 본격화할 거고요, 3분기부터. 그렇죠. 그럼 수익화가 또 위버스의 지금 DM 서비스도 지금 수익화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 그것까지 플러스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위버스의 또 효과가 또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구독형 이제 수익 바이 팬즈라고 해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아마 구독형으로 들어가면 꾸준한 수입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엔터테이너들 이제 아티스트들의 IP가 증가하는 것들, IP의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과 플러스 알파로 지금 유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독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의 멀티플은 지금보다도 더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 하이브의 주가 차트 보시면 최고가가 네. 21년도에 421,500원이었는데 지금 26만 원대로 내려와 있죠 사실은. 네네. 예,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지금부터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는 60주선 지지해주면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지금 네. 계속 횡보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30만 원대 이상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